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전자오락 동호회 훈민정음 작당 모임 첫 번째 정모에 와주신 분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상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네요. 저는 훈민정음 작당 모임 우두머리를 맡고 있는 이수신 장군이라고 합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가짜 이름 백마탄 환자입니다. 이야 가짜 이름을 어울리게 너무 잘 지으셨네요. 저는 가짜 이름이 바람과 함께 살 빠지답니다. 가짜 이름을 너무 대충 지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가짜 이름에 이렇게 희망사항 같은 거 적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가짜 이름 짱구는 옷말려라고 합니다. 우리 작당모의 최고의 몸빵전차 그 짱구는 옷말려님이 여성분이셨구나. 아휴 백마타 환자님도 저랑 짝짝꿍이 잘 맞으셔서 되게 만나뵙고 싶었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일단 모였으니까 음료부터 주문하시죠. 차림표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언뜻 보기엔 변기물 같지만 시큼한 거 먹겠습니다. 그럼 저는 우유에 설탕 가득 넣어서 살짝 얼린 다음 간 거 그거 마실게요. 저는 원두 씻은 물에 우유 거품 넣은 거 먹을게요. 저는 굶어서 마르기 하는 중이라 풀떼기 무침 먹어도 될까요? 잠시만요. 굶어서 마르기 중이시라고요?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 훈장님도 있어요. 개인 훈장님이 있다는 건 돈 내고 간접 노예 체험장을 다니신다는 건데. 돈 지랄인 거 다 압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작은 굴렁쇠 안 오게 조심해야죠. 근데 저희 회비로 먹는 거라 그냥 음료 드시죠. 그러면 저는 짱구는 옷말려님이랑 같은 거 먹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금 명암식 기계화폐로 계산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제가 전자오락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현란하게 왔다리 갔다리 통제를 잘하세요? 아 그거는 그 줄 없는 쥐새끼 좋은 거 쓰시면 돼요. 화면 송출 연결 장치도 큰 거 쓰면 좋고요. 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주문하고 왔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다른 작당 모의에는 연예인분들도 계시대요. 연예인이요? 누구요? 예, 서양 귤맛 말랑한 사탕 이론도 계시고요. 다른 데는 진행자 최대치 노래꾼도 있다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위대한 꼬맹이들 희철님도 계시대요. 저도 그거 들었어요. 거기에 길거리 공연하는 애, 길거리 공연하는 애 걔도 있대요. 그 봄만 되면 서양 참회 1위 하는? 벚꽃, 살아있는 시체? 예, 그냥 장범준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네. 한수 배웁니다. 예, 4885 의자남자 차주 맞습니다. 차를 빼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의자남자 타시나봐요. 그 유지비가 엄청 많이 든다고 들었는데. 근데 제 차는 한영씨가 잠시 몸담았던 여자 악단이라 괜찮습니다. 아 그러면 좀 덜 들겠네요. 일단 차 좀 빼고 오겠습니다. 예. 아 근데 연예인이야. 저희가 열심히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기회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이제 뭐 할까요? 음주 나오면 원샷 때리고 술 한잔 마실까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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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한 번에 털어놓기. 멀리 못 갑니다. 예,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아유, 골목이 좁아가지고. 근데 환자님은 어디 가셨어요? 영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럼 저희 작당 모임은 이제 3인조가 되었군요. 근데 차 빼는데 되게 오래 걸리셨네요. 저는 부드럽게 운전했는데 뒤에 큰 카니발이 있어가지고. 축제 차량이라고 하셨어요. 이럴 수. 어쩔 수 없이 저희 작당 모의 우두머리는 제가 할 수밖에 없게 됐군요. 아니 다들 영어 쓰면 잡혀가는 거 알면서 되게 조심성이 없네요. 어떻게 이제 저희 둘만 남았는데 뭐 할까요? 우리 술이나 한잔 하러 갈까요? 술이요? 저희 둘만? 네. 소주 좋아하세요? 맥주 좋아하세요? 저희 둘만 간다. 그럼 전 보드카요. 예? 접니다. 영어 쓴 사람. 칵테일. 크로플, 나이키, 아디다스. 저예요 저. 쉬팔 자수할 만큼 나랑 둘이 술 먹기가 싫은 거구나. Enjoy and scream.